오늘도 1분 너바 소식 고고! 맥스 켈러먼은 르브론 제임스가 브루클린을 꺾어야 그가 NBA 최고의 선수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르브론이 더 이상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뉴욕이 두 선수에 대한 맥스 계약 체결이 가능했을 때 켐바 워커는 케빈 듀란트와 한 팀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훈바신과 KD가 한 팀이면 어땠을까요? 클리블랜드는 스윙맨 자원을 알아보는 중이며 애틀랜타의 캠 레디시를 데려오는 것에 대해 얘기했다고 하네요. 맨피스는 딜런 브룩스와 카일 앤더슨이 트레이드 가능한 자원이라 밝혔습니다. 제임스 애니스는 레이커스로 가고 싶은 마음을 트위터에 좋아요를 누르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패트릭 베벌리는 스테픈 커리에게 다음 5년은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한적 없다고 했습니다. 벤 시몬스가 픽업 게임에서 자신의 점프슛 능력을 과시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이 1분 느바 소식 끝!